고치 전문점이 가장 이제 매력적인 거는 내구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켓오지상의 서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500개 업장 중에서 약 620개 정도 되는 한 25% 정도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200건 이상 넘어갔다 오고, 갈 때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제품스럽지 않은 제품. 사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켓오지상의 서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꼬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하고 꼬치 전문점의 경쟁력, 창업 어플리케이션, 시식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 10월에 됐고요. 지금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매장을 3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부산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본 오뎅, 그 다음에 꼬치, 일본 라멘, 소스류 해서 약 500가지 직수입하고 PB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 수는 2021년 6월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의 이제 거래 업장 수는 2,500군데가 현재 저희랑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6억으로 시작된 매출은 2018년도에 100억 하고 있고, 꼬치 전문점 시장과 특성입니다. 꼬치 전문점이 가장 이제 매력적인 거는 내구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차를 먹는 주당들의 영원한 테마는 꼬치하고 오뎅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자카야나 이런 데들도 보면 대부분 매출 상위에 랭커가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뎅하고 꼬치로 많이 랭커가 돼 있습니다. 꼬치 전문점 시장은 좀 스테디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아이템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1세대, 2세대 나누는데, 1세대는 쌀이라든가 까투리, 간이역 같은 데들은 주로 이제 20평 내외 상권의 동네 지역 상권에 주로 입점이 돼 있고, 특징은 주력 꼬치들이 20g짜리입니다. 조그맣게 이제 돼 있는 꼬치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동네 거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타겟층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1세대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이제 노곤꼬치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노곤꼬치, 모로미쿠시, 이제 오또꼬는 평형이 한 30평 정도, 그 다음에 상권은 1, 2급지, 3급지에 주로 입지를 하고 있고, 특징은 주류 꼬치들이 40에서 50g 정도, 시장은 20g하고 80g 정도 돼 있는데, 2010년도 중반 정도에 한 40g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자카야 컨셉이라든가, 뭐 이제 일본풍을 주로 이제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차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예. 당사 꼬치 전문점의 경쟁력입니다. 전체 저희가 2,500개 업장 중에서 약 620개 정도 되는 한 25% 정도가 저희 마켓 오지상 꼬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300점포 정도는 현재 50%가 현재 5년 이상 저희랑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략 100%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점포도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꼬치는 사실 이제 선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 꼬치의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이 한번 들어오면 창고에서 있는 시간들 자체가 오래 없어요.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소진이 되고 또 공장에서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냉동고에서 오래 보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선합니다. 뭐 드셔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 업종 변경 창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한 점포에서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가능하게 리뉴얼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점포를 운영하시면서도 이제 조그맣게 주방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이제 가변적으로 충분히 이제 바꿔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뉴도 사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 사정이나 그 점포 상황, 주방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메뉴를 다양하게 정리해가지고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류 체계는 제주도까지 다 이제 콜드체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지 않고 업소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콜드체인으로 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치 전문점의 경쟁력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프리5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조리 교육 정도는 저희는 기본 원칙을 이제 3일 정도 교육을 하면은 업소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3일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또 세팅을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브랜드 작업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드릴 수 있고, 뭐 개별 점포 사장님들의 이제 어떤 그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점포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조금 인지력이 좋은 친구들은 1타 강사한테 들어도 직접 자기가 수학 문제도 잘 풀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안 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사실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부분은 사실 이제 가맹점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일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할 때까지 개정 교육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시공이라든가, 시공이라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한테 돈을 주니까 이제 또 그만큼 이제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운영 주체자, 사업 주체자가 직접 보시고 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품이 더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창업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뭐 맨 좌측에는 이자카야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꼬치 관련된들, 뭐 이자카야, 카라돈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가변형으로 그 배달형을 하고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코메코메 쇼쿠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일본 동부리 전문점. 그리고 이제 이 모야시 키친이라는 데는 여기 사장님이 그 가맹을 하시다가 사장님이 뭐 세븐블로인가 뭔가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메뉴판을 딱 드셔보니까 너무 숙주에 관련된 요리들도 많고 또 숙주 요리들 자체가 너무 남달라서, 제가 이제 모야시란 말이 그 일본말 숙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야시 키치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쓰고 있고, 현재 양재동에서 장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예. 메뉴판입니다. 저희가 이제 100개 이상 점포들을 지금 창업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소 사장님들한테 맞춤형으로 뭐 메뉴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형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사진 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사진이 있어야 된다면 뭐 사진을 넣어서 해드리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그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창업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오픈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유의지에서 창업을 하다 보면 뭔가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너 하나 만들기, 뭐 포스터 하나 만들기.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A4지 이렇게 꺼내서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저희 쪽으로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회사에도 이제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대응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포스터 이런 것들도 업소에서 뭐 텐트라든가 뭐 테이블 텐트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년간 600개 점포 창업들 리뉴얼 했는데, 뭐 사실 전체적으로 막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부분적으로 하거나 뭐 이제, 왜냐면 저희 쪽으로 오시는 사장님들이 예산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씩 부분 리뉴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쪽으로 오실 때 이제 점포를 하나 인수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뭐 이제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저희는 살려드리고, 대부분 이제 그 톤 앤 매너만 맞춰드리죠. 그래서 뭐 조명은 이렇게 하고 간판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많이 리뉴얼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메뉴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 업소 사장님들이 계속 어떤 메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긴장도를 올리기 위해서 25초에 관련된 메뉴들도 계속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로그인데, 저희가 이제 조리 교육이라든가 각종 신상품 제품들을 저희가 일종의 저희 회사의 비망록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모든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뭐 신메뉴, 그 다음에 조리교육 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도 참고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 3일 교육인데요, 뭐 주로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기초교육들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실습들 하고, 그 다음에 연습메뉴 확장하는데, 이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3일 안에 교육이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서 가서 충분하게 이제 점포에 가서 연습하시고 이러시면, 제가 봤을 때 그 3일 교육받았던 걸 충분히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창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저희 쪽에 이제 그 대충 사진하고 저희가 입점해야 되는데 위치 뭐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점포들 이런 건 사진들을 쭉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창업팀에서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하고 싶은 어떤 업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이제 오케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맞는 거라든가 뭐 거기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한국풍으로 가야 된다, 좀 외풍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컨셉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판 실내 디자인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인테리어 컨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인발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점포에서 이런 그 톤 앤 매너로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톤은 이런 톤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종의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서를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15일차 정도의 조리 교육을 이제 3일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사장님하고 이제 연습하고 나서 이제 원부자재 비율 뭐 이런 것들 확정된 메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1차에 정리를 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게 저희 창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치 전문점은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꼬치하고 오뎅이 가장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선 요리 튀김류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1번도 뭐 이 비즈니스 하면서 200번 이상 넘어갔다 오고 정리하고 있지만은 갈 때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제품스럽지 않은 제품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제스러운 제품들을 소싱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준비된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수제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특선요리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꼬치들은 뭐 보시면 저희가 한 20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대표적인 메뉴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탕 중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이 이제 오뎅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선요리 관련돼서는 오늘 대학류부 초밥 요즘 이제 도제 스타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찍고 다니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대학류부 초밥 전문점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후라이 중에서 뭐 다른 뭐 튀김류들은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생각하는 중국에서 이제 이건 수입하고 있는 건데 우엉가라아게하고 산마가라아게 준비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켓돌이상 꼬치 전문점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